저희 남편이 굉장히 중병을 앓았어요. 중추신경의 껍질이 벗겨지는 희한한 병이었는데 사실 걷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요. 휠체어를 사용하고 대소변도 못 받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중학교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요. 나중에 중병에 걸리고 났는데 의사가 수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목에 걸린 것,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못 이루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선교 떠나자, 죽을 땐 죽더라도. 그러고서는 휠체어 들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무슬림 종주국에를 가게 됐어요. 열사의 나라, 건강한 사람도 있기 어려워. 근데 그때 떠날 때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어요. 저희 가족들, 우리 시댁 식구들 다 앞에서 울면서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고마워. 제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 가족들 다 울었어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에 도착했는데 한꺼번에 막 좋아진 건 아니지만 섬섬점점 서서히 좋아지더니 저희 남편이 걷고 뛰고 지금은 못하시지만 그 당시에 축구까지 하게 됐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우리들의 생명은 포기하기로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이것도 세워지고 저것도 세워지고 그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때 사명을 쫓아서 갔는데 결국 저희 남편 살았고요. 선교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결국 그 감격으로 목회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감격으로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도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그 고백으로 설교하는 건데 하나님은 저희가 너무 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인생의 선교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저에겐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몇년 뒤면 60이 돼요. 짧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 제대로 감사할 줄 몰랐던 거. 이번 성탄절이 우리 CBS의 시청자분들이 예수님은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계획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가 자기네 집 가훈을 엄마 말잘 듣자래요. 엄마 말씀 잘 듣자. 아버지가 공처가인가요? 그 아이에게 대답은 듣진 않았지만 저는 뒤돌아서서 참 좋은 가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영적인 귀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건 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려고 순종하셨어요. 그분 말씀을 잘 듣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고요. 제대로 사랑하는 거. 내가 아내를 진짜 제대로 사랑해 봤나? 내 자식들을 정말 제대로 사랑했었나?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누군가의 도움들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온 것이 아닌데, 주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감사도 표현돼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 Amazing Grace 단 하나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마음이 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 귀한